시작하니까 좀 여유가 있죠? 이번에 인천에서 축구 상대하는 그 3시간을 중으로 3시간 상대해서 아예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영상이 뭔가 아 40분 정도 40분 정도 갖고 20분 쉬고 그런 건 얼마 안 됐다. 원격은 여유 오늘 더운 거에 그랬는데 어떻게 가는 거죠? 우리 방학사님께 박수. 방학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으로 전차적으로 성장하는 기분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잘하자. 지금 저는 몇 번을 자전거기를 탈책을 했는데 우리들이 그러면 자전거 전용기이고 그 옆에서 인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전거기를 걸어왔으는 경우는 종종 봐요. 근데 그러면 지나가는 자전거 타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사람들이 그 자전거 돌아준다, 기념한다,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되잖아. 애들이 그냥 지나가고. 왜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괜히 할아버지가 못 보여주면 화내실까봐 지레지르자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꼭 그런 거야. 할아버님, 여기, 아직도 어르신 이쪽은 자전거 돌아준다, 이쪽은 보고요. 자전거가 속도 갖고 와요.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어르신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질문하자 질문하자고 어르신이니까 교장님과 인도인과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질문하자. 아 여보 그림 괜찮은가요? 예 챗지피티 4 챗지피티 4가 이거 말만하면 다 그려줘. 자전거 도둑들을 걷는 한국의 70대 노인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죠. 영어로 할 필요 없어. 왜 한글 할 필요 없으니 영어로 하는 거 할 필요 없으니. 네. 교육과 함께 아까 팸에 저는 팸에 밥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은 그런 거야. 아니 성경원 사람이 온 사람한테 이렇게 나한테 직접 대신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열려 있는데 내가 다 시행 중이죠? 자율연습, 수상님들은 자율연습 중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제가 공부 안 받아도 좋은데 쉬게 해달라. 대학교 교사한테 얼마나 쉽느냐. 그거를 이제 듣고, 이, 중국인과 굉장히 예를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남 교육감, 태종시, 서울, 그리고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교직을 지시,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금요일에 중퇴하는 거, 저는 그것 때문에 한때 경기도 문제가 됐거든요. 왜? 일반 중에 있던 분이 동의위원이 돼서 그래갖고 문제지기를 한 거야. 그 제가 반, 지금 경기도 기록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는데. 아니,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통일에 대한 분이 왜 금요일 중퇴라는 건데, 뭔가를 보상을 못하면 금요일 중퇴를 보면 해야 된다. 그럼 금지는 언제 쉬냐고. 조용히 가방으로 아이고 뭐 맛있나요? 그 다음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구나 교육지원 전에 필요할 때는 이론을 외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래 아이 엄자에 아이였다가 이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세상 문제 대학교 태도라고 엄자에
그래서 제가 이걸 바뀌었는데 이런 걸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급식소와 친척 담임한테 하니까 애들이 주눅들어. 담임한테 처음 만난 담임한테 그 선을 내다 보면 우리 집 못 산다는 걸 들었나 이거죠. 주눅들어. 이거 전부 국가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부여율주다. 100번의 인원이 교육부에 있는 게 권리 워낙 못해. 한 번에 복잡 두 번 하는 거. 지금 다 시행되고 지금은 뭐, 당연히 이게 나는 2번은 너무 많이 좀, 이걸 아까 제가 카페에 다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났을 때, 그, 이런 이상한 질문이 그 학교는 수험생들을 사전 설명했지만, 연습생들이 꼭 사전 설명을 받아요. 사전 설명을 받았던 거고. 근데 이 사전 설명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 나도 저거 궁금했는데 하는 것도. 자기가 질문한 것이 다 이렇게 올려줬는데 집중력이 높아져.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되는 아주 훌륭한 강의입니다. 구글 설명으로 제가 그때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상품과 여러분의 이거가 되겠다면 여기는 카페에 제가 다 올려 10번까지는 다 올려봤어요. 그리고 이게 2학기 기말고사 출제할 기간에 설문조사를 시험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떤 양반이 사람 중에 이름 불러가지고 마감 다 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시험 출제 원하는 거였나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는 그냥 미리 협의해 볼까 이렇게 해놓고 그 교과 협의의 결과를 협의로 깨져. 이게 사실은 교과 협의로 깨는 게 법적인 의미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번 교과 협의로 출제 원하는 느낌이니까 아예 미리 얘기한 거야. 늦어도 며칠 전까지는 출제한 것을 며칠 전까지는 제출해서 출제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를 붙여버려. 이런 식으로 본적인 제재를 다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 제가 보통 출제, 여분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출제는 얼마든지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분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더라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면 무조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항을 출제해서 서로 3명이다. 3명 중에 한 명만 문제 제기해. 그냥 자동으로 내려. 그러려면 여분의 문제에 의미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 좋다. 이것 가지고 교과 회원들의 명확히 해놓는 감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스타일을 가지고, 전통적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수능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하냐. 원칙, 여기서 중등이 있어요. 중등하고 초등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집사람이 초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년이 바뀌면 교과 협의를 교사용 지도서를 놓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도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우리 이번 학년도에는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수행평가도 거기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근데 중등이 교사형 지도서를 좀 혹시 그러나 교사형 지도서는 교과형 도서에 포함되는 법적인 지위였습니다. 교과형 도서라는 교과서와 교사형 지도서 그래서 그런 법적인 테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없을 때 시간 공부를 시켜드리고 그럴 때도 상기시켜줘야 돼요. 모든 취재의 기준은 스타일을 다룰 수 있습니다. 취재하는 기준은 교사형 제품 지도서에 설명되어 있는 걸 한다. 그러면 문학에서 가정공부에 딱 하나 나와서 근데 실제로 혼합과정이라든지 복잡한 과정은 3학년 책에 교사님 교재가 나와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출제 안 나와요. 이런 것을 복잡으로 교사에 관계를 해야 됩니다. 네. 스타일은 다른지라고 같이 보여주시면 시작!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님 서의 내용을
선생님처럼 이제 아싸라는 사람은 처음 보고 정말 부럽다.
Thank you.
연수소방원에는 뭐 이렇게 멋진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강의에서 물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제가 다른 질문들에 그 주신 거를 제가 인용했다가 다음 답변을 해줄 때 그 양식이 맨 밑에 파란색이 있거든요. 연수 가시면 항상 연수처럼 가세요. 아주 좋은 팁이 출연했던 것 같은데. 네? 네?